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5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좀 희한한 광경이 있었죠. 국회 정문 앞에서, 정문 앞 보도블록 앞에서 민주당의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은 청년과 서민, 중산층의 고통에 귀를 닫으면서 세 번의 선거에서 연달아 지고 말았다. 그런데도 우리 민주당은 위선과 내로남불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당을 망친 강성 팬덤과 작별할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 달라져야 한다. 민주당이 변하지 않으면 국민은 불행해진다. 민주당의 몰락은 성범죄 때문이다.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거쳐 민주당이 다시는 성폭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우리는 아직도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기득권이 됐기 때문이다. 조국을 넘지 않고서는 진정한 반성도 쇄신도 없다. 제가 대표가 되면 반드시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공약도 발표를 하고 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뭐 그냥 중립적인 관점에서 민주당식 시각으로 보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틀린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제3자적 시각에서 보면 아, 민주당이 왜 작년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지고 그다음에 올해 대선에서 지고 그다음에 올해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어찌 보면 박지원 전 위원장 나름의 정확한 진단을 했다. 물론 그 진단의 결과가 자기가 대표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뭐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겠죠. 물론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뭐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잘 생각해 보시면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당신 여기 와서 나좀 도와줘.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얼떨결에 들어와서 도와주다가 대선에서 지고 나서 또 이재명 대선 후보의 추천으로 공동비대위원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개념으로 따지면 그냥 이재명 퀴즈입니다. 이재명 퀴즈.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국회 정문 앞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다. 왜 국회 정문 앞이냐? 원래대로라면 국회 소통관이라는 데,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 모여있는 소통관에서 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국회의원 3명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누구 소개를 받아야 됩니다. 국회의원 소개. 그거 웬만하면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지만 무소속이었을 때 이용호 의원이라고 있었죠. 전남북, 광주 전남북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의원이 아닌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사실은 뭐 다른 사람 누구, 누구 있죠? 허경영 씨, 뭐, 대선 후보 출마한다고 뭐, 한참 뭐 그랬을 때, 허경영 씨가 한번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할 테니까 좀, 소개 좀 해달라. 그래서 해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걸 소개한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세 사람한테 부탁을 했는데 한 명은 딱 잘라서 거절을 했고요. 두 명은 그리고 소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소개하고 배석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두 명은 아, 내가 그때 배석할 수가 없다. 글쎄요. 9시 30분인데, 시간상 도저히 안 되면, 시간을 조정해서, 아, 내가 배석까지는 소개해주고 배석해줄 수 있다. 그래도 한때 그 당의 공동비대위원장이었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결국은,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그런데 요즘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의원을 공격하는데 앞장서고 있고, 국민의힘을, 아니, 국민의힘이 아니죠. 민주당을
비판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니까 불편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못 해주겠다. 비겁한 거죠. 한때 자기들의 공동비대위원장이었는데, 공동비대위원장은 대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안에 소개도 못 해주겠다.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그래서 한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공동비대위원장이었던 사람이 국회 내에서 기자회견조차 못하는 이런 일들은, 이게 아니 어차피 출마도 못할 텐데 뭐하러 출마 선언을 하고 기자간담회를 하려고 하느냐, 그런 비판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비겁하다는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어른들이 비겁하다. 민주당.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럼 소통관이 안 되면 국회 분수대에서 하겠다. 분수대가 그 아시다시피 그 왜 대통령 취임식하고 그러면 본청 앞에 넓은 그 잔디밭하고 분수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답니다. 왜? 거기도 또한 소통관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뭔가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도 국회의원을 대동하고 해야 된다. 또 그런 규칙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거기도 밀려났습니다. 사실 옛날 그냥 야당 그 정치인 같으면 그냥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걸어 나오다가 아니 국회를 들어갈 수는 있으니까 그 경례에 들어갈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자회견 안 하고 거기 가서 기자들 만나서 얘기하면 그게 선언이지 뭐 별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마 조금 더 그 정치를 좀 잘 아는 누군가한테서 만약에 조언을 받았다면 저 같으면 아 그냥 뭐 분수대 앞에 가서 하면 됩니다. 꼭 분수대 앞 아니더라도 본청 앞에 가서 아 나 여기서 기자들하고 얘기하겠다는데 얘기도 못하게 합니까? 그럴 건데 아마 거기까지는 좀 생각이 못 미친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분수대 앞에서도 못하고 결국은 규칙을 뭐 국회 규칙이라는 게 결국 국회의원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아닙니까? 아니 국회 관내에서 기자회견이라는 거창한 타이틀 같은 거 없이 그냥 기자들 만나겠다 내가. 왜 못 만납니까? 만나면 되죠. 그런데 그것도 허용이 안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국회 정문 앞에서 했다. 코미디 같은 일이죠. 비겁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또 하나는 출마 자격을 자꾸 문제 삼습니다. 출마 자격.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선 때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이대남, 뭐 2030의 남성들 위주의 뭐 여러 가지의 선거운동 캠페인을 펼치니까 그에 따라서 이대남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그에 맞서기 위해서 이대녀들의 표를 모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N번방 추적자로 이름을 알렸던 이 박지연이라는 26살의 여성을 불러들여서 자기가 그 표를 얻고자 도움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상당히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보답은 못할 망정. 자, 대선이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비대위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재명 후보가 바로 윤호중 비대위 대표가 있는데 이 비대위원장 혼자만 원톱으로 하기에는 뭐가 어쨌는지 하여튼 박지연이라는 또 젊은 정치인을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추천을 해서요. 공동비대위원장이 4월 달에 중앙위원회에 투표에 붙여서 84%가 넘는 지지를 받아서 공동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선 과정인 2월 12일에 당원이 됐습니다. 6개월 권리당원 8월 12일입니다. 전당대회는 8월 28일이고요. 만약에 6개월 동안 당비를 내지 않으면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뭐 당 규정이나 이런 거에 따르면 뭐 7월 1일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8월 28일 기준으로 따지면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공동비대위원장은 대표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민주당의 대표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만두고 나서
다시 대표에 출마하겠다고 하니까 못한다. 왜? 6개월 당비 규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2월 12일 날 입당하고 4월 달에 어떻게 사실상 대표인 공동비대위원장에 취임했느냐. 중앙위원회 결정, 중앙위원회 투표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미 저는 대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 나오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뭐 6개월 동안 당비를 안 냈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이미 4월 달에 해소된 겁니다. 2월 12일 날 해서 두 달 정도 지난 뒤에 이미 대표 자격을 부여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6개월 동안 어쩌고저쩌고 당비를 내야 안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4월 달에 이미 대표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에 와서 출마 자격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이른바 유권 해석. 그 다음에 당 지도부의 유권 해석.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또한 비겁한 어른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월 달에 자기네들이 다 대표 자격이 있다고 해놓고 왜 8월 28일에는 대표 자격이 없느냐. 그걸 일반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을까요? 4월 달에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선출을 안 했다면 뭐 그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선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한 케이스에는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그 자격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박지현이라는 젊은 정치인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사실상 대표까지 선출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도 뭐 불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 6개월 어쩌고 제가 그거는 중앙위원회 선출 과정에서 이미 뭐 저는 그 없어진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또한 비겁하다.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쓴소리 아픈 소리를 하는 대표 후보가 있으니까 아 그런 사람 안 보겠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이것도 저는 민주당에 있는 기득권 정치인들의 비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러면 이런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출마를 당대표 출마를 하겠다 그랬는데 안 된다 그러면 뭐 이런저런 걸로 그냥 뭐 안타깝다 뭐 이런 정도의 논평을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네요. 보니까 신현영 비대위 대변인인가 뭐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칙 따라 대응하겠다. 글쎄 그 원칙이라는 게 자기들 기득권 정치인들의 원칙이죠. 후보 등록 접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접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 반려 과정이나 절차는 접수가 17, 18일이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그것까지는 뭐 절차를 설명하니까 그렇다 치고. 자, 이른바 친 이재명계 7인의 좌장 정성호 의원이죠. 평상시에 뭐 합리성 뭐 이걸 상당히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라디오에 나와서 이 97그룹 뭐 박용진 의원이나 뭐 박주민 의원이나 강훈식 의원 뭐 강병원 의원 이런 97그룹 출마자들 이 사람들을 이제 비판하는데 그 사람들이야 뭐 충분히 공방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지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97그룹은 이미 기득권 정치인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을 저는 동급에서 얘기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된 거 아니겠나. 본인도 다 인정했네요. 제1야당의 당대표라는 걸. 그러니까 여기에 진행하는 앵커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당대표가 되도록 깨운 사람이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앵커의 질문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선이라고 봅니다. 아니 N번방 추적자로서 열심히 사회정의를 위해서 노력한 젊은 정치인도 아니죠. 젊은이 그 사람을 정치판에 끌어들여서 뭔가 도움을 받고자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재명이었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대선에서 지고 나서
좀 자명을 해야 되니까 본인의 대리인격으로 대표로 앉혀놓은 사람. 그게 이재명이었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자기는 이제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지지 세력으로 가지고 있던 뭐 개딸들이라는 사람들, 개혁의 딸들인가 뭐 하는 그 사람들을 일부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고 해서 이제는 아, 박지원 같은 젊은 정치인 필요 없어, 이제. 이래서 팽시키는 거 아닙니까? 비겁한 거 아닌가요? 자기한테 필요할 때는 삼키고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바로 뱉어버리는 이 기성 정치권의 그 어떤 행태, 이걸 지금 이재명 의원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박지연이라는 젊은 정치인을 비판하는데, 그것도 정성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이재명 의원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박지연을 불러낸 사람이 이재명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아니 뭐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당대표 됐는데 지금 와서 어따 대고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비판하는 것, 이게 바로 아마 기성정치권이 뭐 늘 그렇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순수한 마음으로 정치권에 들어와서 뭔가 국민 눈높이에서 좀 해보겠다는 젊은 정치인을 이런 식으로 그냥 장식품처럼 썼다가 버려도 되는가, 그런 점이 좀 저는 안타까워서, 저는 처음부터 이 박지연이라는 그 젊은 정치인, 뭐 처음에 정치인도 아니었죠. 이런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오면 결국은 장식품 역할밖에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사람을 불러내온 이상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일정한 정도의 불러낸 책임은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뭐 그걸 다 뭐 당대표까지 시켜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당대표를 시켜줬는데 나중에 당대표를 출마한다고 하니까 이런저런 거 트집을 잡아서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는 문제다. 더군다나 뭐 심지어는 국회 내에서 기자회견 그거 하나 소개를 안 해주는 게 얼마나 비겁한 일이냐. 결국은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재명, 어대명 눈치 보기 아닌가요? 아, 공연히 이런 사람 소개했다가 뭐, 또는 이런 사람 소개해서 뭐, 기자회견 할 수 있도록 했다가 내가 나중에 또 당원들한테 뭐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닌가? 그런 비겁한 결과를 걱정을 해서 안 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저는 이거를 바로 그 기성 정치인들의 비겁함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차피 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뭐 접수 자체를 안 받겠다고 하니까 의미는 없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이. 그러나 그 기자회견의 울림을 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 어떤 젊은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계속하고 싶다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권자들한테 어필을 해서 본인의 세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하는 것도 정치의 한 방법이다. 꼭 뭐 당대표만 정치냐. 그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그에 대한 저의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